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낮 시간에 5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언제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의식주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더 중요한 문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을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세상이 있다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혼은 정말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다들 말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는 어떻게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관심. 근데 의식주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갖고 이번에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방금 사회자 분께서 저를 주셨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통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명함을 주고받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함이 뭘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 타이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봤는데 여호와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그이 숫자가 있죠. 둘이라고 하는 또 숫자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한 분이신 절대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하늘,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라운드, 이 땅이 있죠. 이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이 살수 있도록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 참신 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대부분의 신들을 믿는 이유는 복만을 받기 위해서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길, 정로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리셔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부터 오랫동안 보존하시기를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소멸될 것,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현재 7, 80년 사는 기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신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죠. 창조주, 만물의 주인, 자존하시는 분, 유일신, 법과 화를 내리시는 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시는 이러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영은 우리의 육체와 같이 살과 뼈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볼 수 있느냐? 내 속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볼 수 없습니까? 예, 하나님을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손바닥에 있는 세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듯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놓이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여호와의 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어요. 그 가운데 40명 정도가 동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무슨 일이 있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닌다고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쭉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짝 열이 받아가지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나는 그를 직접 봤고 함께 동행했고 그의 역사하심을 직접 친히 본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를 지금 만나볼 수도 없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기록된 말씀들이 사실인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흔적을 찾아보면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세상 끝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예언대로 성취됐는지 확인해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받아서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을까? 무엇 하시려고? 예,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이 되어졌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많은 인생은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것이 풍부해도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김치 냉장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만 있어도 와, 너무 좋다고 막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 지금 가보면은 냉장고가 하나, 둘, 또 김치 냉장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네. 그래서 시켜 먹잖아요, 또. 자, 그래서 이 뭔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참된 만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인생은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살짝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예,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 쓸수 있는 돈이 풍부해서요. 예, 제가 좀 잘났잖아요. 저희 집안 배경이 좋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50년 뒤에도 행복할까요? 이가 빠지고 요양원에 입원해 있고 치매기가 와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10년, 20년 전만 해도 저같이 튼튼하고 건강했던 분들입니다. 아무리 배움이 많은 사람도요, 의사, 박사도요, 치매기가 오면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왜 살까? 행복하려고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쭉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죠. 성공한다는 것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 여자를 얻고, 남자를 얻고, 모든 걸 얻었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심지어 본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마약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내 말고, 자기 다른 여자를, 또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이런 극단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만족은 없어요. 이 김창완 씨라고 하는 가수가 지금 한 70이 다 돼갑니다. 60대 후반이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철이 들었나 봐요.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왜 사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사모님, 왜? 왜 사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명쾌하고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왜 물었을까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그리고 대답은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너도 커보면 알아. 그냥 공부나 해. 이 김창완 씨가 이거에 대한 답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은 이 인터뷰 할때 답을 알려줬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알려줬겠지요. 근데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답은 인생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답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효성동에서 와서 효성동으로 가겠지. 그 얘기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겠지. 그거 묻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세상은 천국입니다. 파라다이스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천국에 가느냐? 그 답을 찾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지름길이라니까요. 근데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롭고 고달픕니까? 참 힘들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먹고 살만하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는데, 참왜 이렇게 외롭고 고달프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육체의 만족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식물이 하나 있는데, 그 식물이 지금 메말라가요. 근데 휘발유가 가득해요. 경유가, 등유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가득하다고 식물이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식물은 오로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게 물. 그런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자기의 최종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은 왜 그렇게 고달프고 외로운가? 한 번쯤 멈춰서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쯤 멈춰서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있는데 낮에는 피자를 먹고 저녁에는 통닭을 먹고 저녁에는 그 다음날은 짜장면을 먹고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 손녀라고 해보세요. 기쁘세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뭔가 철학적인 그리고 인생의 심오한 깊이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한다면은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5일 동안은 거기서 좀 벗어나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누가 알고 있을까?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는 왕이요.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마음대로 인생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해보라고 한 겁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시험적으로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즐거울 낙, 낙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요. 술도 먹어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쾌락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사업을 했는데 크게 한 거예요. 집 들이죠. 복수입니다. 포도원을 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했을까? 글쎄요. 은과 금, 그리고 보배, 노래하는 남녀, 처와첩을 많이 두었는데 무려 처와첩이 1,000명이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야, 그래도 만족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지적인 만족감, 지혜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원하는 것은 다 해봤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행복했을까? 글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과 비슷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라. 오늘은 얼굴을 봤는데 내일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길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편하고 정말 이 친가까지 행복하게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며 살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30대, 40대에 먼저 떠날 줄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진 바퀴가 날아 들어가지고 아내가 숨지고 남편 두 딸이 부상을 당하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행복을 찾아 고속도로를 출발해서 여행지로 가지 않습니까? 서울 서초동에서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어요. 왜 다듬죠? 아름다워지려고요. 근데 수용체가 돌진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도 답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 답을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야고보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지만은 11시 정도 넘어가면 안개가 걷히고 소멸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후 6시 정도, 7시 정도, 8시에 해가 저물어 가는 것처럼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오전 10시에 끝날 수도 있어요. 오전 11시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50이 넘었는데 이제 해가 점점점 기울어져가는 5시가 넘어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여가 나가는데 이 상여의 주인공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지요. 한마는 이 세상에 야속하니마 정을 두고 가니 눈물만 나네.
황천길이 멀다 하니 대문 밖이 황천일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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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죽음 건너편에 정말 아무런 세상이 없을까요? 없다면 왜 제사를 지낼까요?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전도서 1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나가는 바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 아직 못 올라간 사람들은 아이고 배부른 고민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공한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있을까요? 사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잠시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잠시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인간은 마음에 큰 허공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으로 만족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고민하잖아요. 많은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혼의 참된 만족이 이루어질 때 육신의 것을 초월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의식주가 부족해도 그것을 초월해서 참된 만족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목적을 두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오이 껍질이 중요합니까? 오이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밤 껍질이 중요합니까? 밤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상품의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그런 것처럼 내 육체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냐면은 이 몸만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몸은 식욕, 성욕,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에게만 있는 건데 이 마음, 생각, 정신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영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 한 곳에서, 둘 중 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영에는 어떤 욕구가 있느냐? 그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시주를 받고 돌아가다가 돌불에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랬더래요. 그래서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내가 스님인데 왜 하나님을 찾지?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되는 양심, 컨센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영의 영역인데 이것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해답이 나왔죠?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아는 누구를 찾기를 원할까요? 부모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돈이 많고 자기의 남편이 잘생기고 자녀가 좋아도 자기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늘 슬픔이 있는 것처럼 인생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7,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욕구가 해결됐을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참신을 만나야 돼요. 많은 신이 있는데 누가 참신이냐? 그 신을 만나야 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에는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죄가 씻어져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옷이 있으면 빨아서 입고 싶어요? 그냥 입고 싶어요? 예, 깨끗하게 세탁 해서 입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고 싶소. 나는 싫소. 내가 지금 애들 10남매 낳고 키우고 이 고생했는데 또 그렇게 살라고? 나는 싫소.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나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소.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줄을 시작.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을 이번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내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또 20절에는 그 만드신 만물에 이 만물이라는 것은 만물상 들어보셨죠?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게 만물상이에요. 거기 가면 다 해결돼요. 요즘 다이소 가면 거의 해결되죠.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속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또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주에는요 모든 별들의 크기, 거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구를 하나님이 둥글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만유의 처음을 얘기하고 영어성에 보면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heavens는 이게 우주를 말하고 the earth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의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3500년에게 전에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수를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 않느냐? 네, 그렇지요. 그럼 그 모든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공중에 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설계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놨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도량은요, 별들의 크기를 말합니다. 무게를 말해요. 준수는요, 별과 별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옆에 분이 너무 가깝게 오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을 볼 때에도 너무 가까이 되면은 안 보이죠. 너무 멀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거리를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에 있는 이러한 별들이 정말로 어느 분이 사이즈를 정하시고 거리를 띄워놓으셨을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이 별이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수성과 금성은 너무 뜨거워요. 태양에서 가깝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다음에 있는 이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구 너머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이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대를 라이포 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미라클,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성들이 왜 태양의 주위를 빙빙빙 돌고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수성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지구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아요.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구는 평균적으로 1초에 30km 정도로 달려갑니다. 좀 느낌이 안 오시죠? 시속으로 해보면은 11만 km예요. 오늘 여러분 차 타고 오실 때 시속 200km 오셨어요? 1000km 오셨어요? 근데 지금 지구는요, 11만 km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소리 속도의 90배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태양의 질량은요, 지구보다 무려 33만 배나 커요. 이 말은 뭐냐면 끌어당기는 인력이 크다는 겁니다. 지구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버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구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빠르게 돌고 있어서 태양에서 벗어나는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당기는 인력과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벗어나려는 힘, 그 원심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의 속도가 지금보다 작아지면요, 태양으로 쑥 빨려 들어가서 타버려요. 그리고 공전의 속도가 지금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주 밖으로 나가서 얼어 죽어요. 그럼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원심력의 힘과 그리고 이 인력의 힘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묻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놨느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문학자인 이용욱 교수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욱입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공기가 없다는 거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신은 존재합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선언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그 거리를 두고 있는데 끌어당기는 태양의 인력과 그리고 이 원심력의 그 힘이 일치하기 때문에 항상 그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억 년 전에 우주는 뻥!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요,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논에 모를 심으면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심듯이 이 우주에는 별들이 일정하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no,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부편 하늘을 보면은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흔적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흔적을.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껌을 씹다가 이게 단물이 빠져도 껌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붙여놔야 안 붙여놔요?
붙여놔요. 그래서 이제 근데 누가 먼저 떼서 먹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내가 껌에다가 내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내가 눌러놨거든. 십자가 표시로. 그건 진짜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껌 주인이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그런 흔적을 하나님 남겨놓으셨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부편 하늘에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같이 읽으시죠.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3500년 전에요. 하나님은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을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아니다. 이 우주에는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두칠성 뒤에 봤더니 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3500년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영어성경에 봤더니 북쪽에 그리고 빈 공간이 있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천체 망원경이 우리 시대에 이제 발명이 됐죠. 최초로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1609년이었고요. 근데 우리 시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 신문에 그리고 며칠 뒤에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북두칠성 뒤에 북쪽이죠? 지름이 3억 광년에 되는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 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이죠. 이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주 공간 발견에 참여했던 키트픽 천문대의 세크티 박사가 우주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흔들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는 겁니다. 또 이용욱 교수의 약간 얘기를 들어보시죠.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이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고 성경에다가 그 특징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그 흔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창조의 구체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북편 하늘의 허공. 그럼 이 허공이 있다는 것을 언제 말했느냐? 3500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1981년 미국의 키트픽 천문대에서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럼 이 우주의 북편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3억 광년에 되는 빈 공간이 우리 시대에 발견이 됨으로써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별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묘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관측할 수 있는 그 별자리가 한 6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하는 이 묘성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게 성단인데 맨눈으로 보게 되면은 6개 내지 7개 정도 별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이 별 하나가 수십 개, 수백 개의 별의 집단, 별 무리로 되어져 있다. 포도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멀리서 봤을 때 저게 과일이라고 얘기하면 와, 과일이 꽤 크다 그러겠죠? 가까이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오! 작은 알갱이들이 많이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고 있네? 그런 것처럼 별 하나가 아니라 별 송이,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3500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떨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별 무더기를 말하는 겁니다.
중력으로 메어 있고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 별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서는 송이, 다발 이렇게 표현하고 상계의 성단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런 별 하나하나가 이 수십 개, 수백 개를 이루고 있을까? 마치 수국처럼 하나의 꽃인데 사실은 작은 꽃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큰 수국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별 하나가 하나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게 송이 다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묘성을 구글어스로 확인해 봤더니 자, 마이아 성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 하나 자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잘 봐보세요.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이아 성문이 이 안에 수십 개의 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에 하신 말씀이 맞고요. 동양에서는 이것을 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양에서는 일곱 점의 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1609년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이 묘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리고 이 별들이 실제로는 2000개가 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별의 무리, 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묘성은 3500년에 욕기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별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별의 집단을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확인이 됐고 아모스 성경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게 확인이 된 거죠. 아모스 5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지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은 바닷물을 짠물이잖아요. 염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닷물을 이게 증발시키셔서 구름으로 만드셔서 다시 지면에 쏟으시는 물의 순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묘성, 삼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묘성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포함하고 있고 지구 속에는 식물, 사람, 그리고 동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욥기, 시편, 이사야, 느헤미야 이런 걸 통해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The Earth, 이 지구를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고케 하셨고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드셨을까요? 먼저 지구의 모양을 살펴보면요. 지구의 모양은 대부분 이렇게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누구도 둥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답니다. 지구는 커다란 쟁반 같은 것으로 둘레에는 바닷물이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했죠. 누가요? 옛날 사람들이요.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40장 22절에 하나님은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 같아요? 근데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진짜 빌딩도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메뚜기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 표현은 높은 곳에서 지구 밖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게 되면은 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원형의 둘레라는 뜻이에요.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어성경에 봤더니 동그란 지구에 앉으시라니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사람은 언제 확인을 했을까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지요. 이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 일주를 배를 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1522년에 확인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죠. 중간에 세부에서 마젤란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지금도 약 50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 안에서는 평평한 땅밖에 안 보입니다. 지구 밖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구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구의 모양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구의 모양은 공 모양이다. 그리고 지구는 어디에 두셨다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달아놓으셨다고 35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둥둥 떠 있을까요? 지구가 공중에 그러면 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주의 모든 물질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력, 그래서 그걸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태양은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항상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공에 떠있는 이 지구를 아이작 뉴턴경이 1687년에 이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약 335년 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처럼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16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약 500년 전만 해도요. 지구는 어느 곳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했고 지구가 허공에 떠 있으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인력이 있어서 지구를 붙잡고 있다는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요. 이미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잖아요. 자, 그러면 둥근 지구에 물체가 왜 떨어지지 않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구와 지구상의 물체 사이에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중력, 인력,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구 표면에 붙어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힘에 의해서 사람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북극에 사는 사람은 제가 이해가 돼요. 나머지 사람은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이렇게 지구가 둥글고 허공이 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까요? 최초로 지구 밖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인데 1961년 4월 12일이 역사적인 날이죠. 그때 영상을 보겠습니다. 푸른별 지구의 둥근 모습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위에 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드시고 만드신 특징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성경에 떠 있는 지구를 증명을 뉴턴이 했는데 1687년입니다. 최초로 지구 밖을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유리 가가린이죠. 언제입니까? 61년 4월 12일이죠. 근데 성경은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3500년 전에 욥기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 지구가 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보호막, 대기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인가 입혀놓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 38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의복은 드레스 옷이죠. 강보라고 하는 것은 포대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를요 하나님이 대기 구름으로 싸시고 지구 바깥은요 흑암으로 싸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셔요. 자,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의 바깥은요 흑암으로 하나님이 쌓아놓으셨어요. 이 바깥은 산소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요. 너무 추워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옷을 입혀놓으셨는데 세상에 옷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네 겹이나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열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권이 왜 중요하느냐? 매일 암석이 100톤씩 날아와요. 그런데 이 열권에서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대기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얇은 기체의 막인 보호막, 이것이 생명을 지켜주는 우주복구실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륙권, 성충권, 중간권, 열권 중에요 하나만 없어도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달에는요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열권이 없어요. 대기층이 없으니까 이 우주에 떠다니는 쓰레기들, 암석, 바위덩어리들이요 떨어져가지고요 펑 해서요 분화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낮에는 100도 이상이 올라가요. 그럼 왜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냐? 대기층이 없어요, 달에는. 근데 지구는 이런 대기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겉옷은 흑암으로 입혀놓으시고 안에는 대륙권, 성충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하는 네 개의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손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김동률 어르신, 손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어제 저녁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 아이고,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눈치가 너무 빨라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 하나님은요, 어제 저녁에 저와 여러분, 할아버지와 저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시려고, 아침을 주시려고 이 지구를 돌리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지구가 돌지 않으면 아침이 안 와요. 지구가 돌지 않으면 밤이 오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화면을 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 14절에 보면은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 칠흑 같은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을 싹 하면서 태양의 빛이 딱 비치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만물이 옷같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절에 보게 되면은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3500년에 하신 말씀인데 고대에는 이 진흙판에다가 원통형의 도장을 굴려가지고 이를 쳤어요. 그런 것처럼 지구가 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심때 다 돼가는데 케밥 좋아하세요? 자, 근데 이게 회전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다 타버렸고 이쪽은 덜 익었어요. 어느 고기를 썰어드릴까요? 대슈. 먹을 게 없네요. 그렇죠. 적당히 고기가 익으려면 반드시 회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구도 태양의 주위를 반드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루 24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전의 속도가 지금 1650km 속도로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약 10분의 1로 줄여봅시다, 속도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가요, 24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갔다가 몇 시간 만에 와야 돼요? 원래 교회 가면 3시간 만에 와야 되는데 공을 하나 붙여야 돼요. 30시간 만에 와야 돼요. 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요. 24시간 만에 한 번씩. 그래서 추운 겨울날이 너무너무 추워요. 밤이 너무너무 추워. 그런데 햇살이 다시 떠오르잖아요. 더운 여름날은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오후 4시, 5시가 되면 해가 져가면서 이제 또 서늘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죠.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도울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얼굴을 보면 머리가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게 우연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하니까 됐을까요? 공을 들인 거예요, 공을.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밀가루 이렇게 탁탁 뿌렸더니 화장이 딱 돼 있던가요? 밀가루 뿌리고 왔다가는요, 자매님,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있었냐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 화면을 또 보시죠. 어떤 분이 이 지구본을 보고, 아이고, 중국산이구만. 아니에요. 이게 정품입니다. 정품인데 왜 이렇게 틀어졌냐. 이게 반듯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자, 지구는요, 지축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는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사계절이 생기질 않습니다.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동안에 기울어진 부분이 태양을 향하고 있으면 그곳은 여름이 돼요. 자, 여러분이 태양입니다. 제가 지구예요. 자, 지축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여로 시작이에요. 름으로 끝나요. 네. 자, 지축이 이제 점점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니, 말이 더 빨라야 되나요? 몸이 왜 이렇게 느려요? 자, 근데 이렇게 여름, 겨울이요. 또 너무 빨라지면요. 싹이 났다가 얼어 죽고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계절을 만들어가지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를 두시고 12달을 두셔가지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익고 또 쉬고 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익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설계하신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집에 부모님이 밥을 해놓고 세탁을 해주지 다른 아주머니가 와서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맞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잠시 체조하겠습니다. 건강박수였습니다. 건강해지셨습니까?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지구까지 만드신 것, 또 우주를 만드신 것,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또 통로로 성경을 주셨다는 것, 여기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째 날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땅에 있는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을까?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 모든 것에 능력과 솜씨를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잠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생각해보는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다 보면 대자연의 그 광대함에 경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유심히 관심 있게 살펴보면 창조주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물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솜씨를 이렇게 부여해 놓으시고 설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만물을 자세히 보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사야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노래방 가고 먹고 마시고 2차 가고 그러한 시간들을 쭉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이 일에 관심을 좀 갖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지구상에 약 35만 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동물의 종류가 약 100만 종인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딱따구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야, 또 감아 올리는 것도 기가 막히죠. 낚시하는 걸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 이 낚시 바늘처럼 딱 찔렸는데 쏙 빠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야,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연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욥기 38장 36절에서는 같이 읽으실까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납쿤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납쿤소나무는 솔방울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솔방울에는요, 아무리 돌로 깨고 사나운 짐승이 그걸 깨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딱 한 번 벌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산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식고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토양이 재정리 정돈이 된 그 상태가 되면은 이 소나무 솔방울 있잖아요. 벌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벌어져가지고요. 다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자세히 봐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인체의 신비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자, 어머니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쌍꺼풀 해가지고 나오지 왜 나와서 돈 들여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저같이 이렇게 넓적한 사람이 넘버원이었다니까요. 아이고 요즘은 뭐 시세가 없어요. 시세 없어요. 그럼 그때 맞춰서 그때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내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수많은 원소류가 밧줄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를 보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요. 이게 머리카락 하나인데 여기에 머리카락의 구성을 보면은 미세 원소류가 있고 마이크로 원소류가 있고 각질층이 있고 세포가 있어요. 이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이걸 하찮다고 그냥 찍찍으로 이렇게 슥 해가지고 버려버리죠?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신체에 자라난 털은요.
왜 계속 자라지 않을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빠져요. 눈썹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되면 빠집니다. 만약에 눈썹이요, 머리카락처럼요, 10년 이상 자라면요, 이 눈 계속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요, 사람 쳐다본대. 그러니 봄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 자전거 많이 타고 가잖아요. 곁털이 계속 자라가지고 여기 가는데 이게 참 연애하러 갔다가 그냥 정 떨어져가지고 결혼 안 한다 갈지도 몰라요. 그 신체 부위에 딱 맞게 털이 자라고 빠지고 자라고 빠지고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머리카락을 모으지는 마세요. 예, 자, 또 봅시다. 몸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후시든 안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아물죠. 그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피는 어떻게 멈추게 될까? 자, 보시죠. 상처가 나면 수백 개의 혈관이 터지고 그곳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피는 몸의 자가치료 장비들을 운반하는데 혈소판이라고 하는 작은 세포들이 엉겨붙어서 출혈을 더디게 하는 임시뚜껑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그 위에 단백질 실들이 단단한 그물을 짜서 혈액세포를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딱지입니다. 딱지는 수축하면서 상처의 가장자리를 당겨 서로 붙게 만듭니다. 이 딱지 하나도 딱지가 떨어지면 새로운 피부가 남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신 분들 계시죠? 배로 꺼내신 분들 말고 이제 출산하신 분들도 보면요, 신비한 게 있습니다. 태아는 이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신비한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 산도의 길이가 잡아보셔요. 요만해요. 산도의 크기 요만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머리가 더 크잖아요.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 위에 정수리 부분 있잖아요. 이게요, 네 가닥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벌어져가지고요, 이게 겹칩니다. 겹쳐가지고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물렁한 머리뼈를 겹쳐가지고 엄마의 산도의 크기와 맞춰가지고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봐보시죠. 아기의 지능에 맞춰 양수가 터집니다. 태아는 좁은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 여기 머리 부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자, 네 조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딱 겹쳐집니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물렁한 머리뼈를 겹쳐 머리 크기를 엄마의 산도 크기에 맞추는 것이죠. 엄마 못지않게 탄생을 위한 아이의 노력도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원래 머리 사이즈로 딱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이 모의 성분이 변화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빨리 나오는 아이가 있고 미숙아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영양 성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미숙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저세 성분이 만삭아랑 좀 달라서요. 특히 미숙아에게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적으로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또 뇌중추 발달에도 좋은 DHA라든지 뭐 타우린 같은 거, 유당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요. 미숙아 모유는 또 미숙아에 필요한 모유가 나오는 거예요. 만삭아는
만사가 필요한 우유가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좀 다른데 그 엄마 젖이 아기에게 맞게끔 변화한 자리 뛰어나오죠. 여러분이 그것 모르고 키웠죠? 알고 키우신 분 계세요? 네, 몰랐죠. 그래서 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때가 되면 양수가 터지고 이 아이가 나오는데 이 머리가 네 조각이 되어서 거기서 겹쳐가지고 나오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철근보다 단단한 것이 인체의 기둥인데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는 뼈가 신생아 때는 450개가 돼요. 성장하면서 206개로 되는 겁니다. 나올 때부터 206개면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조상에게로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조상인 누구고 그 조상은 어디에 살았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어디에서 살았을까? 흔적이 있는가? 창세기 2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산이 세상 중앙에서 봤을 때 동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근거를 주셨는데 그게 리버, 강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강인 거예요. 그러면 비손강과 기온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지 찾아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고 이 현재의 강 이름으로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네 번째 강 이름은 유브라덴데 현재 강 이름은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터키 쪽에 가보니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의 옛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고 이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이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바다의 중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쪽으로 가서 보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실제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중동에서 흐르고 있는 두 강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비손강과 기온강은 잘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아래에 있습니다. 기온강은요, 이란 사막 아래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추방을 당하고 이 에덴 동산은 지하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개 강을 다 지하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두 개 강만 지하로 들어가게 하시고 두 개 강은 이 흔적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남겨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강이 실제로 있을까요? 고고학계의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를 레이더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한반도 땅속 10m까지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2년 11월 28일 신문에 보니까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이제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 사하라 사막을 찍었어요. 지하 5m까지. 그리고 그 아래에 이 덮여 있는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곡도 발견하고 강도 발견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을 이렇게 찍어봤던 거예요. 자, 그때 당시의 영상인데 1981년입니다. 잠깐 보시죠.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밖에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조금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을까요? 공기가 너무 탁해가지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방송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요. 이러한 기술에 인해가지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이 주변에 있는 그 사막 아래에 있는 지형을 다 찍은 겁니다. 찍어서 이렇게 모아봤더니 첫 번째 강인 비송강과 두 번째 강 기온강이 실제로 과거에 흘렀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1월 주간 신문에 2012년도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있다. 비송과 기온강 첨단 과학이 찾아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페르시아만이 이곳인데 이곳 주변이 에덴 동산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송강은 사막 아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아래 그리고 기온강은 이란 사막 아래에 있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히테겔강, 유프라데스강 이 네 개 강이 다 확인이 된 거죠. 그럼 우리의 조상이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고대의 이라크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동쪽 끝에 살고 있습니다. 동방 A지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곳에 이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이것이 네 개의 강이 다 발견이 됨으로써 에덴 동산의 자리,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이 있었다. 이게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월간과 92년 12월에서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는 우리의 문명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 위치하고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정말 인류의 조상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성경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다고 창세기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2021년 현재 78억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04년에는 10억 명, AD 1세기에는 2억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쭉 더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최초의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창세기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류가 형성이 됐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혈액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A형 손들어 보세요. A형, B형, B형, B형 없어요? AB형, C형. C형은 없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손들면 큰일 나요. 그분은 인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O형 이렇게 있잖아요. 자, 네 가지 혈액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네 개의 혈액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각각 A5형, B5형이면은 친자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가지 혈액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은 최초의 두 사람에게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형을 통해서 인류가 한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A5형, B5형이 있을 때 보세요. 아담이 A를 주고 하와가 B를 주면 AB형, 아담이 A를 주고 하와가 O를 주면 A5형, 그리고 아담이 O를 주고 하와가 B를 주면 B5형,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O를 주면 O형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의 혈액형과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ABO식 혈액형으로 75억의 인구의 혈액형이 ABO식 인자로 분석하면은 놀랍게도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액에도 종류가 있고 또 이거에 맞게 수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스트리아의 과학자인 카를 란트 슈타이너 박사가 1902년에
밝혀낸 거죠.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에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인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생물학적인 증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 속에 증거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DNA입니다. 이 DNA는 창조주가 숨겨놓은 생명의 비밀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지는 대지의 설계의 도면을 DNA에다가 놓은 겁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도면대로 대지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도면대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모든 동물의 그 몸속에 DNA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DNA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나 체험을 통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복사되는 겁니다. 복제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남자로부터 한 인류가 뻗어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남자의 몸속에 하나님이 어떤 근거를 남겨놓으셨는데 Y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DNA가 있는데 그게 Y염색체고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전해주는 DNA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류의 모든 남자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샘플로 채취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몸속에 Y염색체가 다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스펜서 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거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뉴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화태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염색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몸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근거를 남겨주셨는데 따라서 해봅니다. Y염색체. 그 Y염색체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남자들의 몸에서 DNA를 채취해가지고 그 Y염색체가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혈액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모든 남자의 몸속에 있는 Y염색체를 통해서도 인류가 한 혈통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맞아요.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어떤 분이 전 붙여놨다고 하는데 이 전 아니고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난자예요, 난자. 뭐라고요? 난자라니까요. 이 난자 주변에 있는 게 뭘까? 이게 정자입니다. 이 정자가요, 이 난자 속에 막 들어가려고요, 막 애를 써요. 그런데요, 이 난자가 사람의 난자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정자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난자가 있잖아요? 돼지의 난자잖아요? 그럼 돼지의 정자만 받아들여요. 다른 것은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다른 종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난자의 투명띠를 뚫기 위해 모여든 정자입니다. 이때 난자는 자신의 단백질 구조와 같은 정자만을 통과시키는 종족 보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형태가 탄생 가능하느냐? 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종의 정자는 난자막을 싸고 있는 난자의 투명띠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 우리 집 열쇠는 다른 집에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만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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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여러분 족보도 있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 보면은 우리는 셈족에 해당이 되고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에노스, 셋,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거든요. 이 족보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보시죠. 자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약 1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증거들을 오늘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해 두셨다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35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약 1600년 동안 마지막 책을 마무리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2021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시간의 제약상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연속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983년도에 이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해가지고 이산가족이 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 제주하고 대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찾는데 이 두 사람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정말 내가 봐도 닮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는지.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예.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오빠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나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 무슨 집이요?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날씨가 화창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오빠! 그렇죠. 따라서 해봅니다. 아이고 하나님 계셨네요. 우주를 만드셨네요. 지구도 만드셨네요. 사람도 만드셨네요. 내가 이를 낳은 게 아니라 나는 낳았을 뿐이네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어요.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지금 자전을 해요.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맞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자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빨리 돌아요. 어떻게 될까요? 아침, 낮, 저녁. 아침, 계속 아침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둥글게 만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 뒤에 달아놓으셨고.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이게 지구고요. 자, 이 지구에서 왜 이렇게 느린 줄 알아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자,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곳이 안하주로 311 여기입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봐야죠. 요즘 비행기 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여기 가서 어디로 가볼까? 가볼 곳이 많은데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자, 인도하는 대로 가보시죠. 쭉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요. 아, 지중해 옆이네요. 아, 이스라엘입니다.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조금 넘어가 보면은 오른쪽에요. 에덴 동산의 옛자리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요. 실제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성경은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게 흘러 들어와서 이곳이 어디냐면은 페르시아 만입니다. 돼 있죠? 페르시아 만. 그리고 비손강과 기온강이 흘렀던 그 흔적들이 지하에 강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후 세계라는 게 뭐예요? 죽을 사, 뒤후, 죽고 난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게 친구, 그래도 그 친구가 당신의 아들이 착하게 살았지 않는가?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정말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죽음 이후에 정말로 심판이 없고, 그렇다면요, 너무너무 억울할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에서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해 준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는 겁니다.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천국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면 믿겠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한 말씀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조개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알맹이가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고 생령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곧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 생기가 빠져나가면은 사람을 보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시계가 있죠? 자, 저를 비춰주세요. 여기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시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건전지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같이 읽으실까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고 썩었는데 내가 또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속사람,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하나님을 내 영혼이 직접 확인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살짝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맞는지 확인을 해본 겁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 일치하는 거예요. 와, 정말 맞구나.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인 핀 반 롬멜 박사는 1988년부터 92년까지요. 심장 마비로 숨졌다가 다시 깨어나서 사후 세계를 기억하는 41명에 대한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2020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분이 80세가 됐는데 장례식 도중에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사후의 세계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죽음 뒤에 불안으로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인 건너편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몸 위로 또 올라 아래에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내려다본 겁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요, 제가 그렇게 전도했던 분이 있는데, 영혼이 무슨 영혼이 있고 그러냐, 근데 그분이 과로사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붕 떠있는데 팬티 입고 누워있는 자기하고 자기 아내가 막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아, 그 윤대리가 그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더니 이게 진짜구나. 그 뒤부터는요, 시간만 나면은 이 사후세계가 있다고 막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진작에 했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의식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느끼고, 세 번째는 터널과 복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끝에서 밝은 빛을 봤다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3장 20절에서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호흡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혼은, 짐승의 혼은요, 육혼을 말해요. 그래서 그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호흡이 멈춘다 이런 뜻이고, 사람의 혼은,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깃들어서 마음의 작용을 막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를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일이 있고, 의사 사망 선고가 들려요. 그리고 육체와 분리되는 상황을 자기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 같은 공간을 지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톤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1994년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얼굴 가까이 대고 전화 부스의 안에 있었는데, 아이고 번개가 쳤는데요, 이 전화 부스를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쑥 하고 통과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땅을 봤더니 자기가 죽어서 누워있는 걸 본 거예요. 아, 이건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에 자기가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런! 내가 죽었잖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가족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서 있는데 자기를 못 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요,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을 좀 보시죠. 시상태에 빠졌던 유 씨, 그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예, 예, 한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한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다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은 죄에 대한 기록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런데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개하는 식의 경험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 전부 나타나고 특별히 나쁜 짓 한 것이 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죽은 건너편에 심판이 있다는 말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은 누가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생이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배운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이사야 40장 25절 시작.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던 그런 신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좀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시간 잘 들으신 분들은요, 생각이 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론, 고집, 이런 것들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 인류 역사의 초기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자, 이 파란 글씨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윤종현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럼 누구 덕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물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열 권 하나만 사라져도 살 수가 없다니까요. 23.5도로 지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할 수 없다니까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낮과 밤이 생길 수 없다니까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살이 허무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찾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대림 아파트는 대림 건설에서 지었습니다. 계집은 개가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우주는
지부 집주에서 거대한 집이라는 뜻인데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언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결론입니다. 창조주가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육체와 영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느냐? 내 육체와 영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혼이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갈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인생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을까요? 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알려주고 싶죠. 지나가다가 똥을 내가 밟았어요. 뒷사람도 밟아라 제발. 이럽니까? 아 여기 똥 있네.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주의 다스릴 섭자입니다. 섭리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는 저를 좀 비춰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1차원의 세계입니다. 평면은 2차원의 세계죠. 3차원의 세계는 뭘까요? 공간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1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1차원의 세계가 단 줄 안 거예요. 근데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선, 평면의 세계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를 알고 계십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 밖의 세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그 내용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참으로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7,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주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불행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이제는 남은 생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그 창조주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찾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주지 않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의 사함의 비밀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